네, 오늘 세계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30일자 기사네요. 일 언론 사도광산 조선인 고난 마주했어야 그림자도 받아들여야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제 말씀드릴 것은 어제 지금 요 2, 3일 사이에 이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0배 인체 치명적인 카줌을 방출하고 있는 독의 기업이 Y 기업이 지금 내가 이 Y 기업이 우리 지금 나무를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독가스를 이렇게 넣어서 죽인 것들을 증거물을 갖다가 유튜브에다가 올렸더니 전부 쇼신이 뭐그이저 롱인이 전부 다 막아버리고 이제 자기의 뭐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들은 전부 막아버리고 노출을 안 시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의 정치 코멘트들은 6개가 모두 다 라이브에 있습니다. 어제 저의 정치 코멘트를 보고 싶으신 분은 선가크루스 라이브를 치시면 라이브 속에가 다 어제 정치 코멘트는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일 언론 사도광산 조선인 고난 마주했어야 그림자도 받아들여야라는 기사에 대해서 아사히 역사 국가 독점을 하냐 아사히 신문 그랬군요. 그늘 포함 전체 역사 수용해야 유산 가치 높아져. 좋은 것만 밝히지 말고 그늘도 전부 수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마이니치는 한일 지지율 낮은 정상 향한 비판 피하려 정치색 억제 실무 대화 중시. 한국이 그만큼 배려를 해줬는데도 지금 일본이 하는 짓이 참 우리 국민들은 윤 정부한테 붕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정부가 일본하고 이렇게 대화를 터서 많이 두 국가 사이에 여러 가지 참 완화되고 모든 것들이 좋게 발전했는데 비해서 일본은 지금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이런 한일 관계에 많이 노력했던 윤 대통령만 자꾸 국민들한테 욕을 먹지 않아요?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관련해 아사히 신문이 30일 애초 일본 측이 한반도 출신자 고난 역사와 진지하게 마주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 주요 언론인 아사히는 이날 게재한 빛도 그림자도 전하는 유산으로 재화시설의 사설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일본 정부를 향해 외부에서 들은 것도 없이 자신이 주체적으로 역사와 마주하는 것이 당연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한국도 이원국으로 포함된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27일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자 이튿날인 28일 한국이 요구한 전체 역사 반영 조치로 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실을 마련해 공개했다. 전시실에는 1940년부터 1945년에 조선인 노동자 1,519명이 사도광산에 근무했으며 그들은 일본인보다 안반 뚫기 등 위험한 작업에 종사한 비율이 높았다는 설명문이 게시됐다. 또 당시 조선 총독부 관여로 노동자 모집 징용 등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징용, 강제노동이죠. 징용이 이루어졌어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른바 군함도 하시마 탄광 등을 소개하는 전시시설과 비교해 다소 진전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남았지만 한편으로는 강제성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강제 진영이죠. 억지로 끌고 갔어요. 아사히 강제 노동인지 아사히는 강제 노동인지 아닌지 일본과 한국 사이의 견해가 엇갈린 가운데 강제 표현을 피하면서 조선인이 가혹한 노동 환경에 있었으면 현지에서 전시한 것은 양국 정부가 대화로 타협할 산물이라며 조선인 노동이 직시해야 할 사실이라는 점을 변함없이 강조했습니다. 아,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그때 당시 한국인의 밥숟갈이니 밥그릇 유기 밥그릇까지 다 뺏어가고 추수한 쌀을 다 뺏어가니까 한국인들은 마당에다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밥그릇하고 숟가락하고 제사 지내는 제기들을 다 숨겼잖아요. 쌀도 갖다가 땅에다 묻었어요. 일본인이 강제로 뺏지 않았으면 저절로 좋겠어요. 한국 이제 2차 대전 때 총알이 부족하니까 한국인들은 노쇠로 금처럼 반짝반짝 노란 노쇠로 된
그릇에 밥을 먹고 숟가락도 노쇠기 때문에 이거 한국인 밥그릇 숟가락 뺏어다가 강제로 뺏어다가 일본 총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강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시대에 나무 딸도 뺏어다가 위안부 삼고 숟가락 밥가락 다 뺏어간 일본이 강제가 아니라고 그런다면은 그건 지금 살아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다 증가하고 있잖아 이게. 아사히는 강제 노동인지 아닌지 일본과 한국 사이의 견해가 엇갈린 가운데란데 견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역사가 다 그때 당시에 생존해 있는 사람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강제로 끌려가고 강제로 징용했다고. 가해자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가혹한 노동 환경에 있음을 현재 전시한 것은 양국 정부가 대화로 타협할 선물이라는 거예요. 대화가 뭡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이 일본이 상당히 비인간적이에요. 이 신문은 사도 지역 주민들이 전시 중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증언을 발굴했다면서 세계유산 등재에서 시민이 더 폭넓게 관여하는 구조가 검토돼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이 광산에서 그 인근 주민들이 한국인들이 그렇게 일본 정부보다 그때 당시에 같이 그 근처에 살았던 일본인들이 증언을 더 많이 해요. 그들이 너무나 피골이 상집해가지고 뼈대가 다 튀어나오고 못 먹고 영양실조 다 죽었다고 가혹하게 학대당하고 이래서 죽었어요. 이 신문은 사도 지역 주민이 전시 중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전시에 중에 동원됐다니 강제 동원된 거예요. 전쟁 때 조선인 노동자 증언을 발굴했다면서 세계유산 등재에서 시민이 더 폭넓게 관여하는 구조가 검토돼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인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조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뭐 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 땅을 파다가 나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신고하고 그랬겠죠. 이 역사는 국가의 독점물로 빛으로만 채색된 게 아니라며 그늘진 부분도 포함하여 전체를 받아들인 것이야말로 유산 가치를 높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신문 중에서도 제대로 된 신문은 이렇게 말한데 또 다른 진보 성향 언론인 마이니치 신문은 이날 사도광산 관련 기사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군함도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2015년 외무상으로 재직해 양국 간 역사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알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보수파 압박을 받아 2022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한국 동의를 얻어내 연착륙에 성공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셔틀 외교 재개 등으로 구축한 개인적 신뢰관계, 그에 따른 한일 관계 개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 입장에서 절대 그것이 그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것도 절대 안 되죠. 근데 지금 기시다하고 그 윤 대통령이 서로 일본 한일 관계를 개선하면서 서로가 이제 친해지면서 이런 것이 허락이 됐는데 지금 일본 측에서는 지금 엉망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같이 허락해 준 대신에 자기들이 해야 될 것들을 책임 전가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한 간부는 한국 측의 협력 안건으로 진행해 보자라고 하며 협의해 왔다며 한국도 냉정하게 해보자고 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마이니치가 말했다. 이 신문은 협의회에서 중시한 것이 정치색을 없지않은 실무적 대화였다는 간부 발언을 소개하고 양국이 정상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은 지지율이 낮은 기시다 총리, 윤 대통령이 직접 비판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 기시다야 15%지만 우리 윤 대통령은 30%가 넘죠. 마이니치는 별도 사설에서 양국이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대화를 거듭해 안정된 관계를 만드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참 오늘 연합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한 사도광산은 우리 한국인들이 강제로 끌려가 굶주림과 학대 속에서 수십만 명이 숨진 것이에요. 우리나라 통계로는 대부분 주먹밥 한기로 혹사당하고 영양실조와 구타로 사망했다는 보도이며 대부분 사망자들이 그게 들어가면 다 죽어서 나왔어요. 수십만 명이 죽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서 우리 한국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조건으로 한국인 광부에 대한 기록과 전시관을 요구했는데 일본은 이를 이행하는데 소극적이며 일부 언론이 부추기고 나섰습니다. 보수 일본 세력이
우리 국민은, 우리 한국 국민은 일본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두고 보고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는 일본하고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이 엄청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후퇴를 하고 이 광부 사건도 많이 지금 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량은 여유를 보여줬는데 지금 일본이 하는 태도 보세요. 오늘 연합뉴스 제2024년도 7월 30일자 기사 일회 언론은 사도광산 조선인 고난 마주했어야 그림자도 받아들여야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